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새로 레트로 스타일 액션 2D 게임이 발매되었습니다. 문라이더라는 게임인데요. 주인공이 사무라이, 외형이 사이보그입니다. 자, 저도 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난이도가 높고요. 롱맨, 뭐 시노비 이런 게임 장르입니다. 도트 그래픽인데 깔끔합니다. 난이도가 좀 높고요. 좀 저기 패턴을 살짝 외우면서 싸우고 약간의 순발력을 발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벽타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레트로 게임이라 제가 엑스박스 패드로 했는데요. 약간 조작 방법이 익숙해지려면 많이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진행 방법은 뭐 그냥 16비트 고전 액션 게임 방식, 횡스크롤 액션 플랫폼 게임이죠. 자, 억압받는 세계에서 인류는 뜻밖의 용을 찾습니다. 전쟁 병기로 쓸 슈퍼 솔저 군대를 만든 독재 세력은 이후 문라이더로 알려진 닌자 전사를 온라인으로 불러옵니다. 의도치 않게 자신들이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탄생한 문라이더는 자신에게 부여된 목적을 거부하고 복수를 위해 자신이 창조자는 물론 자신과 같은 슈퍼솔저 무리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수하는 건데요. 자, 요즘 만든 게임치고 저 그래픽은 좀 도태됐지만 저 그래도 뭐 옛날 레트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 말한 것도 없습니다. 뭐 중간 보스 있고요. 롱맨 스타일 게임. 게다가 한글을 지원하는데요. 한글도 매우 잘 돼 있고요. 뭐 게임 방식은 이동, 점프, 공격 그리고 뭐 SP를 소모해서 강력한 날리기 공격도 있고요. 게임의 특징은 레트로 게임 감성에 충실한 게임 플레이, 픽셀 아트 그리고 사운드 트랙인데요. 제어 칩들을 찾아 문라이더의 전투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다양한 스킬을 익히세요. 8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발매는 2023년 1월 12일입니다. 싱글 플레이 게임이고요. PC, 닌텐도로도 발매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도 높습니다. 80점, 81점입니다. PC, PS4, PS5,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했고요. 16비트 시절 스타일로 돌아가는 듯한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게임 특징을 알아봤고요. 레트로 스타일 액션 게임이 주 특징입니다.
Thank you.